죽음은 보편적인 것이고 당연한 것이다. 그보다도 생명이 어렵고 그것을 영속시키는 것이 오히려 기적에 가깝다. 비록 그것은 우주 속의 영법에 불과할지라도 우리는 이 기적의 시간에 참나를 찾아가는 것만큼 보람찬 일이 없을 것이다. 그 과정에서 불화를 그리는 것만큼 마음속의 빈 구멍을 차곡차곡 채워주는 참나가 또 있을까 싶다. 모든 것을 내려다 보시는 지배자라는 의미에서 관세음 혹은 광세음, 관자재, 관제자자로 불린다. 불교의 보살 가운데 대중들에게 제일 보편적으로 알려진 보살이며 석가모니, 적후, 이름보리 출현할 때까지 중생들을 고통으로부터 지켜주는 대자대비의 보살이다. 그린 타라는 티베트 불교 신자들이 제일 보편적으로 모시는 보살이다. 그린 타라의 왼다리는 갑오좌 자세로 굽히고 오른다리는 앞으로 살짝 뻗어 있어서 수시로 고난 속의 중생을 구원하고자 달려갈 준비가 되어 있다. 화이트 타라 티베트어로 조마갈무이다. 화이트 타라는 성격이 온화하고 선하며 아주 총명하여 인간의 비밀을 쉽게 간파한다고 한다. 타라 보살은 모두 관세음 보살의 화신이다. 티베트인들은 어려운 일에 닥치면 늘 타라 보살에게 도움을 청한다. 도넌 낙보굴은 중국 감숙성 도낭에 있는 대표적인 천불궁이다. 생년 납존이 역차선을 지날 때 갑자기 금빛이 반짝이면서 천만 부처가 현시한 듯한 허물함을 보고 암벽에 석고를 파서 불상을 조각한 것으로 시작되었다. 불가의 말씀에 따라 불교 수행으로 석고를 짓는 것은 커다란 공덕을 쌓는 일이니 막을 불가능 없다는 뜻으로 막고굴에는 석고를 짓는 것보다 더 높은 수행은 없을 것이라는 의미가 있다. 지장보살은 인간 불교신앙에서 제일 널리 모시는 보살 중 한 분이다. 8대 보살의 한 분으로 여겨진다. 지장은 부처가 되는 것을 연기하고 보살 상태에 머물며 중생의 죄와 고통을 제거하는 데 종사하기를 불러낸다. 고려불화는 현재 전 세계적으로 160여 폭만 전해지는데 대부분이 근래의 해외에서 구입한 것이다. 미국 윌슨은 고려불화의 예술 가치를 동아시아 불화 중에 탁월한 정밀함과 장식성을 갖춘 그림이다 라고 평가하였다. 백묘화는 동양화의 표현 형식으로 담백한 먹선으로 인물 혹은 물체를 표현한다. 이국민이 채색을 배제한 선묘의 담백한 먹선형을 한 뛰어난 작품을 선보이며 하나의 장르로 자리잡게 된다. 장승호는 대리국 사람으로 생물은 알려지지 않았고 회화사에도 기록이 없다. 오직 두루마리 작품인 법상도가 전해진다. 이 작품은 불교의 주존을 메인으로 하여 이정황제와 후궁들이 부처님을 예배하는 장면, 그리고 국왕대신들, 남소왕, 문남의 유명한 고승 등 방대한 주제를 담고 있다. 육지장은 지장보살의 여섯 화신을 형상화한 것으로 육도 중생을 일깨우는 여섯 분의 지장보살을 말한다. 일본에서는 어린이를 보호하는 부처로 여겨진다. 아미타불은 왕자를 정토로 이끌어주는 보살이다. 여러 경전에서 기록을 찾아볼 수 없었지만 다만 도남 천불동에서 출토한 유물에서 부상과 기록이 발견된다.